생명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도록 돼 있어. 네. 여러분, 이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아,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겨울에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죽어있다. 어떻게? 봄이 돼서 온도가 쫙 올라가면 생명이 와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운다는 것. 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봄, 여러분, 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봄. 봄.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가 봄입니다. 뭐를 본다는 거예요? 봄에 뭐를 보길래 그렇게 보는 계절이라고 봄이라고 그랬을까? 생명, 생명.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겨울에 너무 추워져서 기본 여건이 안 될 때는 생명이 안 와서 말라 있다가 또는 얼어 있다가 봄이 와서 온도가 올라가서 기본 여건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소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봄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봄이 온다 그러지 말고, 이야, 봄이 왔다. 저 봐, 꽃 피는 거 봐. 저 싹 트는 거 봐. 딱 이럴 때 우리도 그 겨우 내내 죽어있던 나무와 함께 뭐를 같이 받는 거예요? 생명을 같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존재를,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산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거다. 그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맨날 사실만 보고, 그렇죠? 변하네.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네. 그리고 생명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급속도로 빨리 늙습니다. 마음부터 늙으면서 몸도 빨리빨리 노화되어가요. 이 닥터 스노든이라는 스노든 박사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뭐 연구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치매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 이거는. 접근한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 타임 잡지에서,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다. 그래서 타임 잡지에서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잡지에서 이번에 그 스노든 박사의 연구 결과, 이 수녀님이에요, 수녀.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냐 하면, 같은 수녀,
수녀님들은 대체로 오래 살아요. 오래 살 수밖에 없겠죠. 왜? 뭐 골치 아플 일이 없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뭐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고생시키는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간단하잖아요. 세상하고는 인연을 끊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수녀님들도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한 90세가 되면 거의 다 치매기가 상당히 있는데, 예. 이 수녀님들은, 이 90세가 돼도, 이 기억력이 생생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고 하면, 이 수녀님들 중에도 일상생활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수녀님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수녀님들의 그 일기장이나 자기 속에서 같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 수녀님들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를 세보니까, 항상 어떻게, 예. 수녀님들이 하는 일은 자기 신앙을 계속 고치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이에요? 봉사 일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수녀 생활을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내가 수녀가 되기를 참 잘했다. 정말 수녀로서의 삶이, 제가 여러분 수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삶이 참 보람이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글을 쓴 수녀님들이 아침에 안 걸려요. 그런데 수녀님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괜히 수녀가 됐다. 뭐 수녀 생활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치매 빨리 걸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지. 왜 그래요? 생각에 따라서 뇌파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속 오늘은 그 병원에 내가 도와주는, 보살펴주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내가 기도한 보람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기가 주로 그런 긍정적인 일기, 긍정적인 마음.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얘기를 해줬더니, 오늘은 그 환자가 드디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이 다 건강한 건 아니지만,
이 종교인들 중에도 이제 진짜로 뭐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를 받아들이고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놀라운 결과를 이 뉴스위크 잡지에서 기자들이 발견하고, 야,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God, 그리고 건강은 직결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을 다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특집 기사를 만들었어요. 소개하는 이 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자, religion 이란 것은 종교죠. 그렇죠. 막 그냥 이거를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good medicine이냐, good이란 말은 좋은이란 말이고, medicine은 약이란 말입니다. 신앙 생활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좋은 약인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건강에 좋은가? 물론이다. 왜 우리 뉴스위크가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 보도를 하느냐. 이렇게 건강이, 신앙이, 믿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과학이 is starting to believe. 과학자들도 이제는 믿기 시작했다. 왜 그런가? 그래서 그 통계적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보면 이런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연구비는 정부에서 세금 것을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런 연구는 국민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올리면 정부에서 보고 이거 좋다. 그래서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연구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연구비를 대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그럼 무슨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 성경 신앙이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연구하는데 돈 대주면, 여러분, 표가 어떻게 돼요? 네? 네, 표가 깎일 수 있어. 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종교와 건강 이런 데 연구하겠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NO. 근데 이제 아주 그 존 템플턴이라는 아주 그 금융업으로 아주 굉장한 성공을 한 거부가 이분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 우리 재단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다면 우리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겠다. 그래 가지고 연구비를
그동안에 궁금했던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타가지고 이런 결과를 발견해서 이 연구 결과가 뉴스위크 잡지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발표가 되게 된 겁니다. 이 논문은 1999년에 발표된 거예요. 어떤 논문이냐면 6년 동안 3,968명의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6년 동안 자 3,968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관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저항력이 높고 면역력이 높고 사망률이 46%나 낮다. 놀라운 결과. 깜짝 놀랄 일이야. 자, 그다음 이것도 1998년에 연구한 5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한 결과 그 중에 454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 사망자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정반대로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장수했다. 그리고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초기 사망 예방에 신앙생활은 도움이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연구는 이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냥 교회에 댕기기만 하는지 그거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그것만 구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와, 이거는 2만 1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돈 많이 들겠죠, 그렇죠? 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7년 더 장수한다.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뭐예요? 네 배다. 와, 여러분 이거 정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이제 놀라운 겁니다. 건강 소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가? 저소득층보다는 뭐예요? 고소득층이 건강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소득이 중요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득보다도 학력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더 건강하더라. 오래 살더라. 그 다음에, 그런데 소득보다도 학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타났어. 그건 뭐냐면, 활발한 뭐예요? 사회활동.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 그 봉사활동,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학력이 낮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더라도 더 장수하더라.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소득이나 학력이나 사회 활동보다 결국은 유전자더라. 유전자를 잘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 그 집안이 장수하는 집안에서 장수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역시 건강은 장수는 유전자가 결정하더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결국은 유전자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야. 금연,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건강과 장수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유전자를 아무리 잘 타고 나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뭐예요? 오래 못 살더라. 그래서 유전자를 잘 타고 났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그냥 생활 습관을 그냥 술 먹고 뭐 이러면 그 유전자 다 망쳐 놓으니까 어떻게 결국 장수하지 못하더라. 역시 유전자를 잘못 타고 나더라도 별로 장수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타고 날지라도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해서 살면 유전자 잘 타고 나서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뭐예요? 더 장수하더라. 아, 놀랍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 저희 집안은 아주 그 장수하시는 분들이 없었어. 우리 삼촌 뭐 이런 분들이 다 60대에서 돌아가시고, 뭐 간암 무슨 뭐 중풍 뭐 이래가지고 다 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집안 전체에서 우리 어머니가 92세 돌아가셨어. 왜 그랬을까? 뉴스타트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90세가 넘으신 분, 80세 넘으신 분도 그 찾아보기 힘들어. 그런데 저도 이제 80이에요. 80인데 보니까 건강해. 자, 곧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 소득이나 학력이나 활발한 사회 활동이나 유전자거나 이 건강한 생활 습관보다 뭐예요?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좋은 거 1등, 2등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동시에 생활 습관도 어떻게 다시 새롭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것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아, 이거 참 재밌는 연구 결과예요. 여기 보면 이 제목이 이 책의 51페이지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The Healing Power. Healing Power. 힐링 파워를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치유력, 자연 치유력입니다. 힐링은 치유, 파워는 힘이고, 힐링 파워 of intimacy. intimacy란 말이 상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인데, 뭐냐, 친근이라는 뜻입니다. 친근.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친근하게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그런 것을 친근 친근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친근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친근하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남편들도 마누라하고 친근 안 하려고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왜? 너무 친근하면 겨 오르니까. 예. 네. 아시겠죠? 저도 그런 남편이었어. 그래서 초창기에 뭐요? 꽉 잡아야지. 이제 그 벌벌 떨도록.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티마시는 자. 이 인티머시, 친근한 관계에서 뭐가 나온다? 힐링 파워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이런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아주 이 재밌는 그 통계 결과를 이제 책에다 실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 이거 참 멋있다 그러고 제가 찍어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percentage of patients dying within 6 months of heart surgery. 자, heart surgery는 심장 수술입니다. 심장 수술하고 6개월 이내, within 6개월 이내 죽는 환자들의 퍼센테지가를 조사해 봤다. 이거죠. 개심 수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심장이 가슴을 열고 심장을 노출시켜서 이거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에요. 이 심장 수술은 들어가기 전에 뭐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아, 오늘 수술 살아서 수술실 못 나올 가능성이 여러분 10%다. 20%다. 이거 얼마나 살떨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그런데 수술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죽을 각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0명 하면 2명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무서운 정말 두려운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심령 감소했다 그러잖아.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체험을 했다 하고 나면 그 사람 이제 하고 나면 이 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들 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6개월 이내 수술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죽는 환자들이 생겨요. 근데 왜 죽었을까? 근데 별로 뚜렷한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의학계에서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6개월 이내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percentage dead 사망률입니다. 5% 사망했다, 10%. 15% 사망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설문을 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룹 파티시페이션. 자, 그룹 파티시페이션. 그러니까 단체 생활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답변이. 맞죠. 예. 예스. 단체 생활에 이제 참여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신앙적인 어떤 힘과 위로를 받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맨날 받고 있죠. 그렇죠. 아, 암 걸렸다고 죽는 것은 뭐요? 아니구나. 충분히 치유될 수 있구나. 아,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고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확실하구나. 그래서 위로도 받고 희망도 가지고 그 다음에 힘, strength도 얻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놀랍습니다. 요거는 몇 프로예요? 요거는 3%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두 가지 다 뭐예요? Yes, yes는 6개월 이내에 죽는 확률이 3%밖에 안 돼. 그런데 둘 다 뭐예요? No, no는 와, 와. 우와! 21%. 그러니까, no, yes, yes보다 no, no는 몇 배예요? 7배가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중간치. 하나는 no, 하나는 yes, no는 되게, 네, 뭐야. 8%, 9%. 여러분, 이렇게, 마음가짐이, 그렇죠.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예. 자, 근데, 저도 이거 보고, 이야, 이거 대단한 결과네. 보고, 반짝해서 다시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예. No, no 하면 뭐요? 5명 내지 6명 중에 한 사람 죽는데. 그런데, 예스, 예스 하면 3%, 7배나 차이가 나는데, 왜 예스, 예스 해가지고 왜 죽냐, 이 말이에요. 3%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스, 예스 했으면 그게 7배나 차이가 나는데,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스, 예스 했는데도 죽었을까? 여러분 중에도 예스, 예스는 했는데 안 낳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 분명히 뉴스에 참석했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뭐요? 받았는데, 주로 뭐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든가. 딴 생각만 하고 있었다든가. 예, 이러니, 예, 그렇죠. 참가는 했어. 신앙적으로도 박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줬고,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내가 집중도가 뭐예요? 떨어지고 감동을 받은 정도가 뭐예요? 너무 약하고 이게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탁 이게 각인이 되지를 뭐예요? 어때? 그 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금방 우리가 뉴스위크 잡지에 그 보도된 그 연구 결과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장수한다. 46% 더 장수한다. 뭐 이런 결과도 보면 거기에 그냥 참석하는 사람을 이제 가지고 통계를 낸 건데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뭐예요? 집중하고 이렇게 아 마음에 와닿았다. 이야. 이런 거는 뭐예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 신앙 그냥 예배 참석하는 사람으로만 연구하면 저 그런 뉴스퀘어 잡지에 발표된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만약에 정말 그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로 뭐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딱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이냐는 아마 그 중에 한 반쯤 될까요? 반도 힘들 거예요. 3분의 1. 그 3분의 1만 가지고 통계를 낸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더 굉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어떤 사이가 되자? 인티머트한 그런 서로의 관계를 맺고, 여러분, 유전자, 알파파를 만들면서, 유전자를 키면서, 여러분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세요.